아. 이건 또 뭐야? 오빠. 어? 아. 또 왔어. 아. 코리아 사우스. 아, 이건 또 뭐야? 영어야 왜? 시폴 어그리즈. 아, 영어입니다, 영어. 뭐, 어디에, 어디에? 아니, 시폴 있어. 어, 맞네. SH. 시폴 맞네, 시폴. 시폴 어그리즈. 이건 또 뭔가요? 왜? 영어. 폭탄 같은 거 들어있는 거야. 헐, 외국에서 팬이 선물 줬나? 12. 배 타고 왔다는 건가? 데이트. 뭐지? 뜯어보자. 뜯어도 되는 건가요? 잡아봐. 어, 됐어. 우와. 우와, 뭐야? 오, 우와. 유튜브! 우와! 여러분, 유튜브! 와, 구글! 어? 왜 이렇게 긁혔어? 긁혀있고, 까져있고. 음모다, 이거. 이런 식이면은. 저희가 지금 13만 구독자인가? 막 그렇게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면. 아니, 뭐, 긁혀있고, 까져있고 하면. 아, 어, 곤란하죠. 전 잘 부탁드립니다. 우수. 전 잘 부탁드릴게요. 활 열어볼까? 어, 그렇다면, 설마 이것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로 그 아이템! 짠! 오! 신체! 우와. Congratulations to surpassing 10만 subscribers. 오, 어, 근데 뭔가 약간 블랙블랙한 게 예쁜데 더? 우와, 나 기념품 이거 가질래. 어, 너 그거 가져. 아니, 아니, 기념품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져야지. 자, 여러분 덕에 제가 이렇게. 아니, 또. 제가라뇨. 너 이거 갖는다며. 아니, 아니, 아니.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질래, 희선이. 우리가 함께 한 거니까. 야! 내 거야! 아! 10만 넘은 지가 언젠데 이걸 지금 보내주면은. 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구글 여러분. 저는 최희선이고요. 이 사람 신동훈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사람이 두 명인데 뭐 하나 보내주면 뭐 싸우라는 겁니까? 뭡니까? 싸우라는 거죠, 이거. 얘를 어떻게든 나눠 갖자. 아, 칼이나 망치 있어요, 아줌마 여기? 지금 뭐라도 해야겠어. 아, 이거 진짜 하나만 줬어요? 네, 이게 채널당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야, 갈라?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아까워서 반으로 갈라? 뭐가 아까워? 같이 한 거 내 반으로 갈라야지, 그럼. 나중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0만 구독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금을 받아. 그러면은 내가 갖는 걸 오빠는 이해할 거야? 난 오빠가 다 가는 거 이해 못해.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야지. 그때 뭐 결혼 예물로 내가 줄게. 그리고 이름이 신체로 왔잖아? 이거 딱 반 가르면 좋겠다. 약간 나도 그 생각 하긴 했어. 신 갖고 채 갖고 어때? 근데 반을 가르는 커플은 없겠지? 뭐 거의 뭐 이혼 직전 아니면 뭐 이런 걸 가를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이걸 딱 붙여서 하는 거고. 아, 뭐 어떻게든 자르게 되겠지. 이거 자를 수 있는 데를 가보자. 이야, 기쁘다. 이제 이거를 다 쓱싹쓱싹 잘라서 오빠랑 나 사이도 이제 다 자르자. 이렇게 개인주의에 젖은 여자가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본주의야. 자본 개인주의야, 그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게 잘라질까요? 아, 얘는 재질이 뭐예요? 얘요? 은이라고 들었어요. 은이에요? 네. 은은 은이시면은 저쪽에서 아. 네, 턱질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턱질이랑 저런 거 다 있어서 아. 자르시면 돼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저희가 다툼으로 인해서 이걸 자르게 되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자, 잘라버리겠습니다. 저희의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저희는. 잘라버려. 정말 자르시는 거에 의의 없으시죠? 당연하죠. 오빠 이거 하나 다 가는 거보단 낫죠. 이게 톱이 와, 뾰족뾰족한 게 보이네. 일단 뒤에 그러면 따겠습니다. 따세요. 참나 이게 뭐라고. 아, 근데 아까워 갑자기. 아까운데 네가 깨자며. 아니, 나한테 줄 거 아니었잖아. 그럼 깨야지. 깨 아주 끝장 봐. 반반해.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파이널 10% 가질래? 에이 10%씩 할래? 에이 반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죠. 오! 뭐야? 오, 이렇게 와. 아, 나는 이게 둥글어가지고 이게 안에도 다 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얇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 이만큼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 뭐야? 나도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네요. 어, 자 받으세요. 어, 됐다. 아 네, 뭐야 형편없어. 아니 형편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보니까 내면 아 이거 좀 이거 좀 너무했다. 에이 이거 뭐야 뒷면은 이랬네요. 야 이건 예상도 못했네. 다 이게 액자 이렇게 주니까 뒤에는 안 볼 거라 생각한 거야. 아 이거는 조금 실망인데요. 아 그래요? 저는 구글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네,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원가 절감하려고 반밖에 안 했네. 자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재생 버튼이. 어. 너가 앞쪽으로 할래? 뒤쪽으로 할래? 어... 이렇게도 있네. 이렇게. 내가 앞쪽 걸 가질게. 앞에 이렇게? 어. 왜냐면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오빠가 뒤에서 날 밀어주잖아 늘. 일단 매직 같은 걸로 약간 점 같은 거 원래 성형수술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 왜 저를 보면서 그런 걸 얘기하세요? 제가 뭐 폭이 나 안다는 듯이 얘기하네. 아 넌 잘 모르지 참. 예예. 예. 어, 반을 일단 대충 이렇게 한다. 어, 정확히 반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천천히. 오, 너무 빨리 잘리는데? 이게 얇아서 그런가 봐.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자른 거 아니야? 15분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2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은. 와, 벌써 자, 이만큼 잘랐는데? 천천히. 네, 살짝. 가루 나오고 있어. 위에서 아래로 하라 그랬지? 괜찮아? 더 안 다쳤지? 다치진 않았어. 와 이게 턱이 부러질 정도네. 자 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제가 이렇게 손 다칠까봐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그려줬으면 좋겠다. 야 왜? 시작부터 출발이 이상하잖아. 왜? 이거 보세요. 지금 좌측으로 휘었어요. 야 이렇게 아 진짜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곤란하지.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 뭐 1mm 가지고 그러냐? 내가 좀 일로 가야 돼. 야 비켜봐. 내가 좀 일단 일로 갈게. 일로 갈게. 너 다음에 네가 내가 1cm 차용을 할 테니까 너 그 다음에 네가 1cm를 해. 어, 뭐 그럼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너 네가 이렇게 해버렸잖아. 아 이거 1mm 가지고. 자 시작한다. 혼자 하니까 힘들지? 잘하는 생각보다? 뭐야 적성이잖아. 하고 이제 여기로 여기로 갑니다. 손 조심해. 살살해. 와 적성인데 오빠가 나머지 다 해라. 아! 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 그때 우리 이거 다 끊어먹은 거 어떡해. 원래 이렇게 약한 거야? 생각보다 은이 맞나 봐. 끊어먹을 때까지 그럼 자기가 계속 할래? 아 진짜 아 나 진짜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만 좀 있어봐. 일단 이게요 네. 저희가 한 5번 정도 끊어졌거든요.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잘라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고 가겠습니다. 네? 포기했어요 이제. 거의 다 잘라졌거든요. 네 마지막 부분이 손으로 하셔도 잘라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미 오 야 균열 일어났어. 오 조심해. 그럼 반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우와 이건 아야 이렇게 생겼군요. 와.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반토막 잘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마치 이거는 약간 연인이랑 이별하고 나서 그런 기분인 것 같아. 진짜 깨지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네. 와. 어? 남녀가 뽀뽀하는 모습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 또, 아 개억지다 진짜. 아 뭐 개억지야. 아, 자 우리 구독자 진짜.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게 사람 눈이고 코고 입이야. 키스. 말 되지? 어? 아 그래 좀 약간 솔깃하잖아. 아 뒤로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뒷모습은 아 노렸네 우리가. 그러네. 아 또 역시. 자 뽀뽀. 좋네. 그래도 이 받았다는 게 어딥니까? 맞아요. 저희 둘이 또 반반 가진 것도 의미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10만 구독자를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달성해서 이렇게 또 좋은 결실을 맺었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은색 광물도 얻었는데 또 반반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100만이 되면은 이렇게 나누는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여도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겠지 그때. 뭐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나 준다고 100만 그거 다 녹여가서 나한테 금반찬 해줄 거지. 네게 결국 내 거가 되는 그날이니까 100만은 100년 가약.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오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 아니 이럴 수가. 어 이게 아니구나. 네 구독해주세요. 전체 계약서 구독하기. 예, 예 다행히 냄새는 안 나니까요 구독해주세요. 개념이 아주 그냥 그쪽 있어? 아니잖아요.